음식을 삼키는 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음식을 삼킬 때 식도가 아프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아니면 잘 음식이 안 넘어가든지 뭐 우유나 물이 잘 안 넘어가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조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. 만약에 식도에 염증이 심해서 식도가 많이 헐었으면, 그러니까 이사프자이드시죠? 식도염. 당연히 식도가 아프겠죠. 그러니까 가슴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. 뭘 마실 때. 또 뭐 양재물 같은 거 먹었어도 당연히 식도염증이 심하게 생기니까 아플 수가 있겠죠. 그리고 헐지 않았어도 식도에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잘 움직이질 않으면 또 이상하게 움직이면 또 많이 아픕니다.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또 식도 끝이 콱 맥혀가지고 이 음식들이 잘 안 넘어가면 또 아픕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경 문제하고 근육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두 문제는 꼭 의사한테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잘 안 넘어가는 경우입니다. 물이 잘 안 넘어갈 경우에는 보통 신경이 문제가 있습니다. 신경이 근육에 다 이렇게 근육을 컨트롤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될 경우에 이상하게 움직인다든지 안 움직이든지 이러면 잘 안 넘어갑니다. 또 풍이 왔다든지 그러면 또 풍이 머리가 이제 신경 이 삼키는 것을 조절하는 신경들을 못합니다. 왜냐하면 풍이 왔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도 음식물을 삼키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땐 보통 이제 물 종류가 잘 안 넘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있을 경우,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양재물 같은 거 먹어서 이제 식도가 좁아졌을 경우, 식도염이 심해갖고 또 좁아졌을 경우, 또 링 같은 이러한 동그란 이러한 딱딱한 것이 이제 있을 경우, 이럴 경우엔 또 음식이 고기 같은 것이 특히 걸립니다. 넘어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콱 뱉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는 약으로서 치료하기가 좀 힘드니까 일단 의사한테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.